이번에 방문한 현장은 새로 지은 주택입니다. 누수 때문에 준공검사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위에서 지금 세운 게, 어, 그러네. 여기는 왜? 여기는 이제 2층인데, 여기는 새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다 깨놨어요? 예? 거기 고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마무리가 왜안 됐어? 아, 고쳤는데, 물이 어디서 샜었는데? 조금씩 샜는데, 설정하고 있다고. 수도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 구간에서 좀 제일 많이 뜨네. 잠깐 저쪽에 여기 얘기하는 거죠? 보이세요? 여기가 엄청 뜨는데. 여기서 된다고요? 이제 젠다이잖아요. 네. 이쪽에가 뭐가 탈이 났어요. 여기서 엄청 똑같아요. 거기서 새는 거예요? 바닥이나 벽이나 새가지고 여기가 이제 터져 있으니까 그걸로 네. 가스가 나오는 거고 실제로 문제 있는 지점 여기 부근이죠. 하여튼 아까 저기 소리가 들리다가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왜 갑자기 들리다가 안 들리지? 약간 여기 의심스럽다. 바깥쪽에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리 나는 게 속에 것 때문에 소리가 난다고 보거든요. 저 안에? 네. 지금 보시면은. 네. 밑불이 저 안에. 앵글 밸브가. 네. 완전히 다 조여져 있잖아요, 지금. 속까지. 여기 네. 겉에. 조일 수 있는 만큼 이빨이 조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끝에가 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이상이 있다는 거죠. 연결한 데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 가까운 데서 올라와서 여기 빠진 니플을 니플이 짧아가지고 조금 덜 물리거나 아, 그렇지 몇 마디 덜 물리거나 그런데도 지금 최대한 조인 거잖아요. 그만큼 네. 그만큼 여기 타이트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기 딱 조여 있는 거 보고 봤어요. 사장님 지금 봤어요.
그라인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보죠. 아. 이렇게 잘라서 해야지. 그러면 땜빵을 안 넣어도 된다니까. 네, 땜빵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백세면으로 실리콘이나 뭐 이렇게. 서비스는 그래 두 개 걸렸어, 두 개. 하나 써서 짧으니까 하나 더 썼어. 나는 하나로 통째로 된 건 줄 알았더니. 한번 넣어봐요? 좀 넣어봐요. 찾았어. 찾았어요? 여기다, 여기. 서비스는 벌써 넣어. 거기서 세는 거예요? 아, 또 세네. 이렇게 많이 세졌잖아. 지금 서비스 니플이 하나 가지고 두 개요. 요만큼 하나 있고, 저 안으로 또 긴 걸 하나 채웠는데 짧으니까 그래도 하나 더 채운 거예요. 이 염색 보이잖아, 이 염색아. 보이죠? 안에서 생기죠, 안에. 그럼 물이 이렇게 해서 일일이. 아, 물은, 물 가는 거는 뭐,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니까. 여기, 여기서 세는 것도 자주 이게 되는 것 같아. 타고 가요, 타. 저 안에 끝까지 도는데. 한 번에 채워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뽑아봐야 돼. 그러면은 그거 조금 긴 거 가져올게요. 그러게. 네. 여기만 이상 없으면 없는 거지? 해봐야지. 확인해봐야지. 예, 안 드세요. 네. 제발 그랬으면. 아, 밑 떨어져. 떨어져? 네. 좀 봐. 아, 밑 떨어져. 여기서도 잘 수도 있겠어? 네? 여기서도 이거 놔두면 이봐봐 이만큼 걸렸어 이거 될 것 같은데 테크를 주고 거의 12년짜리가 맞는데
이게 맞아. 그게 딱 맞는 거네. 그러게. 자, 열어봐. 네. 예. 저기 계속 유지되잖아요.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셔야지. 압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숫자가. 여기에 통과가 돼야 이제 이상이 없는 거예요.